오늘 22대 국회 개원식이자 정기국회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이런 뜻깊은 날을 맞아 국회에서 처음으로 국회 광주의 날을 열게 되었습니다. 광주가 온다, 대한민국이 달라진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오늘 이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광주는 AI와 미래차를 양날개로 산업의 그릇을 키우고 창업 성공률을 높여 메이드 인 광주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광주는 도시형 인구 3천만 시대를 열기 위해 더현대 광주 복합 쇼핑몰을 준비해가고 있습니다. 또한 광주는 아시아 중심 도시를 꿈꾸며 광주 비엔날레를 중심으로 문화 콘텐츠를 구축하고 기아 타이거스와 광주 FCL을 중심으로 스포츠케이션을 활성화해 꿀잼 도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상징인 광주가 이제 통합돌봄,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초등학생 학부모 10시 출근제 등 좋은 정책을 통해 대한민국의 정책의 표준을 제시하고 이끌어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내년이면 지방자치 30년을 맞이하고 광주는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는 오늘부터 1박 2일 동안 이곳 국회에서 제 정당들과 협약을 맺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는 기본사회 모델과 에너지 저연안과 관련된 정책 협약을, 조국혁신당과는 사회권 선진국 관련 정책 협약을 맺고, 국민의힘과는 광주의 정책을 전달하는 전달식을 갖게 됩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 대한민국 정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입니다. 이에 더해 광주는 8분의 지역구 국회의원의 힘이 되어줄 6분의 팀 광주 의원을 이촉합니다. 국립 5.18 민주묘역을 찾아 일천송이의 국화를 헌화해 주신 개혁신당 이준석, 천하람 의원님 등에도 감사 현판도 전달하겠습니다. 이렇게 광주는 나날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순환경제, AI, 돌봄, 군공항 등 지역 현안에 대한 포럼도 열 것이며, 우원식 국회의장은 광주형 상생형 일자리 모델인 GGM에서 만든 캐스퍼 EV 전기차 시승식도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광주가 국회의원회 관 2층 노비에 국회 광주관을 열었고, 광주의 맛, 멋, 미를 흠뻑 살린 홍보관도 준비했으니 많이 찾아와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광주는 민주항쟁을 주도하여 이 땅에 인권과 자유, 정의를 실현시킨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광주는 이 역사 위에서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미래 자동차, AI 등 미래 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창조 경제의 허브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광주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더 큰 목표를 가지고 대한민국의 대표 도시로서 그 안에서 사람과 기술, 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도시를 꿈꾸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행사하는 광주의 날 행사는 그 꿈을 실현시키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광주에는 민군공항 통합 이전, 광주 일자리 고도화, 2045년 탄소 중립 등 현안들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광주 지역에 8분의 국회의원들이 계십니다. 8분들이 각 지역 현안을 해결하여 상임위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역 의원들이 배치되지 않은 상임위원으로서 우리 광주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절실한 국방위원과 환경노동위 6분을 팀 광주 국회의원으로 모시게 됐습니다. 그분들께 환영하고 이 자리를 위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방위원으로서는 성일종 위원장님, 안규백 의원님,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님, 환경노동위에서는 이하경 부의장님, 김주영 의원님, 김소희 의원님이 광주의 팀광주 의원으로 선뜻 나서주셨습니다. 환영하고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은 이 6분과 함께, 그리고 8명의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광주의 현안을 해결하고 광주가 대한민국의 변화의 주도 역할을 하는, 새로운 미래를 걸어가는 중심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